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,385건, 사고 금액은 3,199억 원으로 전월보다 25.8% 늘었습니다. 지난달 발생한 사고 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.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이후 한 달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. 또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.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 보증금 대위 변제액은 지난달 2,251억 원으로 전달보다 340억 원 늘었습니다. 대위 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,000가구를 돌파했습니다.